갤럭시탭의 대체제로서 그런 덱스 모듈이 따라한 기능이 타자를 빠르게 입력하더라도 필기하는 용도로 고장난 프로버전 해체쇼도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의 끝판왕이라고 하면 역시 삼성의 갤럭시탭 S7 플러스일 텐데요. 끝판왕인 만큼 가격도 끝판왕이어서 선뜻 구매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갤럭시탭 S7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시청하기 좋은 OLED를 탑재하고 필기가 가능한 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가격은 절반에 가까운 나름 합리적인 제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레노버에서 만든 레노버탭 P11 Pro라는 제품인데요. 끝판왕인 갤럭시탭 S7 플러스와 비교를 해보면서 이번 리뷰를 진행해보려 합니다. P11 Pro는 국내에서도 출시가 되었고, 펜과 키보드 부커버까지 모두 기본 옵션으로 포함되어 79만 9천원이라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내가는 조금 높게 책정된 감이 있지만, 알리나 Q10 등에서 직구하게 된다면, 태블릿만 구매하게 된다면, 300달러 후반대. 국내와 마찬가지로 펜과 부커버까지 포함된 옵션은 500달러 중반대 구매가 가능합니다. 갤럭시 탭의 경우, S펜은 기본으로 제공되지만 정가 22만원에 정품 키보드 부커버까지 추가적으로 구매할 경우 최종 구매가는 13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비싸게 책정된 레노버 탭의 국내가와 비교하더라도 갤럭시 탭의 가격은 꽤나 비싼 편이죠. 성능에 있어 갤럭시 탭은 끝판왕인 만큼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레노버 탭은 스냅드래곤 730G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긱벤치 5나 3D 마크, 벤치마킹 점수 등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고성능을 요구하는 원신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레노버 탭의 경우 그래픽 설정을 높음이나 가장 높음으로 하게 되면 간간이 버벅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스냅드래곤 730G 자체도 중상위급의 프로세서 라인이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가성비 태블릿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웹서핑이라든지 영상 시청 등등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부족함이 없고요. 아쉽게도 안드로이드 버전은 10에 머물러 있지만 기존의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대기업답게 최적화도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빠릿빠릿한 애니메이션 전환 효과를 보여줬고요. 둘다 UFS 메모리를 사용해서 읽기 쓰기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인데 앱을 다운받아 설치되는 과정을 비교해보면 갤럭시 탭 쪽의 속도가 더 빠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S7 플러스는 온스크린 광학식 지문인식, 레노버 탭은 전원 버튼의 에어리어 방식의 지문인식을 채택했는데요. 온스크린 방식은 화면에서 지문인식 센서의 위치를 잡아서 지문을 인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버튼에 힘을 줘서 누를 필요 없이 손가락만 쓱 갖다 대면 자동으로 화면 잠금이 해제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레노버 탭도 얼굴 인식 잠금 해제를 지원하는데 전면을 보시면 카메라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중 하나가 얼굴 인식만을 담당하는 카메라이니 인식하는 속도에 있어서 빠르고 정확한 느낌입니다. 화면을 들어 올리면 자동으로 얼굴 인식이 되게 설정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고요. 아쉽게도 와이파이 6는 지원하지 않고 후면 1300만 화소와 5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전면 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했지만 사진의 품질은 썩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갤럭시 탭은 4K 촬영을 지원하는데 레노버 탭은 풀 HD 화질까지만 지원하고요. 물론 태블릿으로 사진을 촬영할 일이 많지는 않으니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배터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레노버가 8600mAh, 갤럭시 탭이 1090mAh 용량을 사용했는데 참고용으로 말씀드리자면 유튜브를 최대 밝기, 최대 볼륨으로 연속으로 재생해본 결과 각각 8시간 9분과 6시간 55분에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갤럭시 탭이 더 많지만 아무래도 화면이 더 크다 보니 사용 시간에 있어 이러한 결과를 보여준 것 같네요. 20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레노버는 완충하는 데 2시간 48분이 소모됐고 최대 45W 고속 충전까지 지원하는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3시간 22분이 소모되었습니다. 태블릿 자체의 무게는 485g인 레노버 탭이 576g인 갤 탭보다는 가벼운 편이고 키보드 부커버까지 장착했을 경우에는 924g과 1080g까지
무게가 증가했는데요. 레노버 탭의 두께도 가장 두꺼운 부분이 6.9mm로 얇은 편이면서 갤 탭보다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상하좌우 베젤의 두께도 일정하면서 적당한 편이라 양손으로 파지하기에 괜찮은 그립감을 보여줬습니다. 뒷면 디자인을 보시면 마치 복사, 붙여넣기한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뭐 태블릿의 디자인이 거기서 거기다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두 제품이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기존 중국산 가성비 태블릿보다는 훨씬 깔끔하면서 심플한 디자인이라 마음에 들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유니바디를 사용했고 만듦새도 꽤 괜찮고요. 도장이나 도색도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케이스를 씌우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사용하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디스플레이를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OLED 슈퍼 아몰레드를 사용한 만큼 동영상 머신으로서의 만족감은 높았습니다. 최대 밝기도 갤럭시 탭과 비교해서 오히려 더 높은 느낌이고 PPI도 비슷해서 두 제품 다 굉장히 선명한 느낌을 줍니다. 돌비 비전과 HDR10을 지원하고 아몰레드 넓은 색 영역, DCI P3, sRGB 세 가지 색상 모드와 세 가지 색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직접 색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서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는 S7 플러스에 비해서는 화면 스크롤링을 비교했을 때 다소 아쉬운 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LCD를 사용한 기존의 가성비 태블릿보다는 색감이나 선명도, 화질, 시야각 등등 모든 부분에서 앞섰고 영상을 보는 몰입감 또한 좋게 느껴졌습니다. 영상을 보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게 스피커인데 쿼드 스피커로서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JBL의 스피커를 사용했기 때문에 서라운드 효과도 좋고 음성도 명료하게 잘 들려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돌비 사운드와 관련한 옵션도 따로 설정해 볼수 있는데요. 다이나믹, 영화, 음악의 세 가지 기본 옵션과 함께 사용자가 직접 이퀄라이저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KG가 튜닝한 쿼드 스피커를 사용한 S7 플러스와 비교해봐도 음질이 크게 꿀리지는 않는 느낌입니다. 한번 소리를 비교해볼까요? Welcome. So, you want to switch your old phone over to the new Pixel. Welcome. So, you want to switch your old phone over to the new Pixel. The quality is phenomenal. It's been an impressive camera that you can do a lot with. The quality is phenomenal. It's been an impressive camera that you can do a lot with. 이번에는 펜과 키보드 커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펜의 경우 뒤쪽에 USB-C 단자를 이용해서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지우개 버튼과 선택 버튼이 있어 작업하는 데 있어 효율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갤럭시 탭과 비교해서는 반응 속도는 조금 느린 편인데요. 그렇지만 팜 리젝션 기능도 아주 잘 작동하고 기존 가성비 태블릿의 어설픈 펜 기능보다는 훨씬 쓸만합니다. 필기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을 것 같네요. 다만 자석으로 펜을 따로 부착하고 다닐 수는 없고 양면 테이프가 부착된 이 실리콘 케이스에 펜을 수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 분명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일반적인 와콤펜은 사용이 불가능하게 호환이 가능한 펜을 찾기도 어렵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렇다면 키보드 커버 케이스는 어떨까요? 갤럭시 탭과 마찬가지로 뒷면에 자석을 이용해서 케이스를 부착한 후 따로 블루투스를 연결할 필요 없이 하단의 포고핀에 키보드를 연결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커버의 질감은 직물 형태의 느낌을 주는데 갤럭시 탭의 정품 키보드 커버에 비해서는 오염이 발생했을 때 물티슈 등으로 닦아내기에는 살짝 아쉬운 느낌입니다. 각도를 조절한 힌지는 갤탭 쪽이 조금 더 뻑뻑하고 튼튼한 느낌인데요. 바닥이 조금 미끄러운 곳에서는 화면을 터치할 때 갤럭시 탭 쪽이 움직이지 않게 잘 받쳐주는 느낌이면서 후면 커버를 사용했을 때 갤럭시 탭은 상단의 S펜 수납 공간이 오히려 지지대의 역할을 해줘서 터치할 때 흔들림이 없지만 레노버 탭은 가운데에 툭 튀어나온 힌지로 인해 상하로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여줬습니다. 거치할 경우에도 갤럭시 탭은 벌어지는 면을 커버해주는 판이 따로 있지만 레노버 탭은 하단부가 아무런 보호 없이 노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갤럭시 탭의 커버 케이스가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11.5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의 폭에 맞추다 보니 갤탭보다는 살짝 키보드의 간격이 좁은 편이고 오른쪽 특수기어 부분의 크기가 작게 제작되었는데요. 갤탭의 키보드가 조금 더 눌림성이 좋고 깊게 눌리는 느낌이지만 레노버탭 키보드의 키감도 부드러워서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갤탭보다 마음에 들었던 점은 상단의 뒤로가기나 볼륨 조절, 화면 밝기 조절 버튼만 누르면 바로 입력이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갤탭 키보드의 경우 최상단의 버튼이 윈도우의 F1, F2, F3 버튼으로 기본 매핑되어 있어서 볼륨이나 화면 밝기 등을 조절하려면 하단의 펑션 키를 같이 눌러줘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주로 덱스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키보드 커버를 사용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펑션 키를 한 번 더 눌러줘야 한다는 것은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레노버 탭의 경우 타자를 빠르게 입력하더라도 글자가 밀리지 않고 잘 입력이 돼서 마음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탭 하면 덱스 모드를 통한 활용성과 생산성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창을 띄어서 데스크탑처럼 멀티태스킹도 할 수 있고 창의 크기도 마음대로 조절 가능하고요. 그런 덱스 모드를 따라한 기능이 이번 레노버 탭에도 탑재가 되었는데요. 바로 작업 모드라는 것입니다. 키보드 커버를 장착하게 되면 자동으로 활성화되고 또는 설정에서 작업 모드를 켜고 끄거나 상단바를 내려 퀵 버튼에서 작업 모드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덱스 모드처럼 따로 홈화면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홈화면에 여러 개의 창을 띄우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든 형식입니다. 다소 적응이 필요하지만 터치 동작으로도 테두리의 가장자리를 잘 선택해서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었고요. 인강은 한 켠에 작게 켜두고 메모 앱을 크게 열어서 필기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제법 나쁘진 않았습니다. 여러 개의 창을 켜놔도 램이 충분하기 때문에 버벅이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기존에 단순히 화면 분할만 가능했던 가성비 태블릿 제품들과는 달리 창의 크기를 더 자유롭게, 더 쉽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레노버 탭의 작업 모드는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더 많아 보입니다. 풀 옵션을 구매하더라도 끝판왕인 갤럭시 탭 S7 플러스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팜 리젝션을 지원하는 펜 기능과 포고핀을 이용한 키보드 그리고 멀티태스킹을 통해 활용성과 생산성을 높여줄 작업 모드까지 프로세서 성능은 갤럭시 탭에 비해서 조금 아쉽지만 고성능의 게임을 할 게 아니라면 충분한 성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AS의 경우 삼성에 비해서는 평가가 많이 좋지 못한 편이고 갤탭의 경우 향후 안드로이드 13까지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싼 만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주머니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갤럭시 탭의 대체제로서 크게 아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의 가성비 태블릿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성능과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메인급 태블릿으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히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국내 가격이 조금만 더 저렴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프로 버전이 아닌 일반 버전 리뷰와 고장난 프로 버전 해체쇼도 진행해볼 예정이니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